사실 쌍방울 사건의 이 수사팀장이었던 검사가 쌍방울의 사위사로 취업을 했길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보석 신청 시에 제출한 의견서에 보석 조건과 결정문에 반영이 되겠죠? 여러 예. 가지 피고인이 자기가 보석 신청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지 그렇습니다. 네. 않겠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올해 1월 23일 보석 석방되면서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습니까? 6월 22일에 옥상 파티를 이렇게 엽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쌍방울 옥상 파티에 김성태 전 회장과 횡령 혐의로 구속됐던 양선길 현 회장 있고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 그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나노스 이사를 맡았던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또 대북 송금 사건 주요 증거로 채택된 회의록 작성자인 김태균 씨도 보입니다. 여기에 뭐 주요 변호사들도 있고 검사 출신 고위 변호사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사건 관계인이잖아요. 아주 밀접하게 해당 검사와도 만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석 취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대놓고 만나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다 나왔는데,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에 이 신진우 판사가 했던 사실상 주요 판결문이 국정원 문건보다 김성태 전원 따르고, 검찰 수사보고서보다 방영철 부회장 전원 따르고, 또 쌍방울 내부 문건보다 혹은 단톡방 내용 분명히 있는데 다른 분들 진술을 따라서 판결을 해서, 뭐 구체적 판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긴 어렵겠지만 보석 취소는 당연한 사유 아니겠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보석 조건을 붙이는지 또 보석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취소 사유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자체가 개별적인 이제 재판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은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믿습니다. 신진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보석을 허가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봐주기 아니냐, 또 너무 편향된 판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과 비판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는 증거를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지는 뭐 판사 소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이렇게 명백하게 이 보석 신청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저는 해당 판사도 어찌됐건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뭐 엄연수증이 저희 청문회 과정에서 나와서 N 프로젝트 뭐냐 했더니 N 프로젝트가 나노스 주가 조작이 아니라 네이버 댓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심한 증언을 들으면서 저도 증언을 참 듣곤 했습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 고의나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도 형법상 방조 행위 처벌 가능하다라는 판결 여러 차례 있습니다. 대법원에 뭐 2005년, 96년, 2009년 여러 선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특정인이 주범과 나눈 당시 이 범행 당시에 나눈 문자와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방조 혐의를 검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거를 네.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주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특정인이 수사와 관련해 비정상적으로 그 주범과 연락을 많이 주고받는다. 이건 정황 증거 중에 하나겠죠. 예. 예, 그렇죠. 이 주범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특정인과 연락했다는 진술이 있다면 그것도 정황이겠죠? 정황 증거에 특별하게 제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많은 판결이 이미 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범의 편지에서 특정인이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수사의 대응을 바꾸자, 수사 대응 전략까지 세우는 이런 부분도 정황 증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역시. 예. 이 주범들이 특정인의 계좌를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거나 또 스스로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황 증거 중에 하나겠죠. 예, 역시 정황증거 범위에 관한 이야기 손실금이 맞습니다. 발생하자 주포가 배상하듯 손실금과 똑같은 금액을 송금한다. 그러니까 손실하니까 배상하듯 똑같은 금액을 쏴준다. 이것도 정황 증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금액을 같이 쏴주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이 판결문에 이 범죄 일람표에는 289회 언급되고 판결문에 124회 등장합니다. 이 주범들이 패밀리라고 하면 삼배를 탄 사람들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관련된 이 여러 판결문이나 이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재판부의 1, 2심의 판결문에서 저희가 참조를 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못했을 것뿐이지 판결문에 여러 가지 이 정범, 방조를 넘어 정범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법조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방조범 또는 정범이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원이 할 수 있는 최대 이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권 남용으로 이제 판결이 하나 나간 적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정 신청에 따라서 이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신청이 잘 안 돼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번에 이제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해서 연구 영역도 하셨던데 23년에만 45만 건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됐고 19년에 29만 건 정도였는데 올해 아마 이제 한 50만 건 넘을 것 같거든요. 한 두 배 정도 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대한민국이 범죄 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영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영장을 청구한 동기나 또 경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렇게 금융계좌 추적 영장 외에 다른 일반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원장께서 연구 영역도 하셨잖아요. 강제수사 절차에 대한 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 임의적 그렇습니다. 사전되면 심리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이 사전 심의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약 외부로 이 정보가 노출된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럼 법관들이 그러면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이제부터 저희들이 사전 영장 신문 제도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향성을 유지를 하면서 충실하게 저희들 의견을 개진하고 그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조율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금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한 3, 4명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중앙지검 지금 영장 신청 검사 한 160명 정도 아마 파견 검사까지 하면 한 뭐 200명 넘을 것 같은데요. 뭐 거의 광주지검 수준의 검사를 파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3, 4명의 판사가 검사 200명을 상대한다. 이것도 좀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두가 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만요. 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 업무 속에서 백관 정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을 대변하는 이유성이 형사소송 규칙 개정 등도 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